로드입니다. 저희는 오늘 억새를 보러 포천의 명성산에 왔습니다. 오늘의 코스는 2코스, 책바위 코스로 올라가서 정상엔 올라가지 않고 억새를 보고 1코스로 하산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1코스로 올라갑니다. 1코스. 책바위. 책바위가 힘들대요. 출발 시간이 8시 40분. 이렇게 봐. 멋지지? 멋있다. 이거 뭐야? 전나무야? 잣나무야? 어? 전나무? 몰라. 뭐지? 나무가 되게 웅장하다. 이거. 응? 햇빛이 막 이렇게 비치는 게 너무 이쁘지? 와, 이쁘다. 이야, 길 봐라. 장갑을 꼈지, 그래서. 이야, 또 있네? 이야. 장발을 벗어야 될 것 같아. 이 명성산이 궁예가 왕건에게 쫓겼을 때 여기에서 피사해야 되었던 산이래. 그래서 그 궁예의 신하들이랑 말이 같이 울어서 울었을 때 이 산이 같이 울려서 이거 울음산이 됐다고 하더라고. 울음산? 어. 아, 길 좋다. 그러게. 억새반 1.8km. 지금 700m 올라온 거야. 700m 올라왔는데 30분. 아, 26분 걸렸네. 26분. 이제 보인다 저거. 어? 뭐야? 포소리. 부대만 보면 아들 생각나. 보고 싶어 우리 아들. 야, 멋있다 멋있어. 이야. 산정호수. 오, 최고. 진짜 힘든 만큼 선물도 많이 준다, 그치? 응. 최고 최고. 아, 이쁘다. 바위도 멋있고. 여기도 멋있다. 여기 책바위인가? 아. 아, 그 이게 책바위 맞네. 이게 책바위구나. 어. 책바위. 팔각정, 억새 굴렀지? 북녕폭포 보고 내려오는 코스로. 거지. 아, 이 코스 갔다, 이 코스로. 1.2km 가봐. 응? 한 시간 만인데. 억새 봐, 1.2km. 뭐야, 다 계단을 놨네. 위험구가. 계단 기억의 시작인가? 여보, 하지만 뒤를 보시오. 뭐야, 당근과 채찍 찍은 거야? 좀 올라가면 산정호수가 팍 보이겠다. 저거 보시오. 올라와서 보시오. 아, 이 구간은 내가 좀 못 봐. 무서워. 그러니까 올라와서 보시오. 올라와서 볼게. 아, 진짜 멋있다. 그림이다, 그림. 괜찮지? 억새만 1km 남았다. 1km? 응. 팔각정 억새봐 1km. 여기 길도
재밌구만요. 물이 여기 엄청 많아. 여기도 쌩 낡거네. 등산이. 우리가 내려가는 거지. 갈 때마다 그런 거. 그래서 이렇게 손이 내려가는구나. 다시 올라가네. 응, 그래? 착각이었어. 이정표가 나왔습니다. 옥세바 700m 여기로 올라가면 되나 봐. 하고. 하고 우리 지금 여기야. 30분만 가면 되네. 여기 30분 올라가면 30분, 억세바 다 왔네. 거의 오케이. 오늘 이거 계단 천국의 계단. 야, 마지막일까요? 그러자. 아, 숨 좀 고르고 가자. 여보, 마지막. 아니다. 아, 그러네. 뭐야 이거? 니키만하다. 니키만해. 니키만 안 돼? 이거 이렇게. 와. 뭐 이렇게 많이 박아놨냐? 세가 450m. 몇 시 10분. 여기까지 3시간 반. 어, 여기 다 불렀다. 어, 낙엽이 막 떨어진다. 낙엽 떨어진다, 낙엽이. 그니까. 산에 와야 이런 거. 드디어 시작. 응선산 억새 바람길 사산길.
예뻐서 구경하느냐고 이제 하산하네요. 몇 시죠? 11시 10분 등산폭포 방향 3.5km. 3.5km. 오, 여긴 단풍이 졌어 뭐. 이쁘다. 야, 여긴 단풍 이쁘다. 단풍이 이쁘게 졌습니다. 철쭉도 뭐냐 억새도 더 조금 더 늦게 하고 단풍이 뿔뿔했다. 뿔겋게 물들었어 완전히. 예쁘다. 와 진짜 빨개. 그지. 뿔긋뿔긋. 1.5km 남았습니다. 1km 내려오고 20분. 여보 이게 그 큰가 보다. 이게? 와, 여기 단풍도 이쁘네. 야. 그니까. 멋있는데 저기로 우리가 올라갔다는 거지. 여기는 단풍이. 이게 확실히. 확실히 물가 있는데 단풍이 이쁘네. 말라기 틀어진 데가 안 와서. 너무 이쁜데? 물길이. 이거 봐. 빨간 거. 빨간 거 엄청 이쁘지? 이게 비상인가 보다. 와, 여기서 볼 수도 있어. 도착했네요. 야, 일로 가면 2.9km, 일로 가면 3.5km. 저희 내려왔어요. 지금 하산을 1시간 10분 정도 걸려서 하산했고요. 현재 시간은 12시 18분이에요. 저희 8시 40분에 올라가서 지금 12시 18분에 내려왔어요. 중간에 억새 구경하는데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또 봬요. 감사합니다. 아까 저기 저거 자기가 뭐지? 홍조탑 같다는 거. 저 꼭대기 올라간 거. 그러네. 우리 저기까지 갔다 왔네. 대박이지?